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흑암의 비추인 빛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하게 되면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점짐승들의 체질이 변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울립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납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 동산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독성이, 악성이, 죄성이 들어오면서 짐승들 본연의 현상으로 가버리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 땅에 이런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진출로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엉겁기를 내게 만든 저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시 에덴의 나라가 복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변합니다. 동물들의 형질이 변합니다. 지구가 또한 변해요. 지구가 또 변할 것입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 그 말씀이 삶을 개조하고 지구의 환경을 개조하고 짐승들의 체질을 변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지나서까지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떡하여? 곧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 6절에 보니까는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나타난 큰 빛입니다. 사망의 건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비추인 빛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사건이다. 그럼 여러분,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9장 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2000년에 오셨던 메시아, 출임했던 그 메시아, 근데 한 아기예요. 한 아들이에요. 가장 작은 아이예요. 그 작은 아이에서 메시아, 그 이사야는 메시아 형상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이걸 갖다가 이 8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래의 어느 날 초림하시는 예수를 본 거예요. 성탄의 날을 본 거예요. 그 아기 속에 있는 엄청난 것, 아기 속에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무한한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어린아이로 오셨던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의 눈을 가지고 그분 안에는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드에 있는, 크리스마 카드에 있는 마구꾼에 눕혀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이런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정부의 형태입니다. 이건 조직입니다. 내각입니다. 그 나라 전체에 대해 조직된 기관입니다. 그 아기의 어깨 위에 나라가 있다는, 그 아기 어깨에 그 나라의 정부가 있다는 것, 정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이 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기미하다, 기기하다, 기기묘묘하다.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참 기상한 분이다.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존재다. 모사라고 하는 유예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혜롭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롭기를 탁월하고 초월한 기이한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설마 우주를 설계하고 지구 땅덩이를 공간에 매달을 수 있는 디자인을 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기미하고 모사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죄수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몸매를 비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분의 지혜가 기이하고 묘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그분께서 우리의 그분의 나라까지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 번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이란 뜻이 엘기포르란 뜻인데 이것은 말씀 안에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 그 능력이 지구를 돌리고 있어. 우주를 돌리고 있어. 그의 능력이 온 우주 속에 기운이 돌게 하고 있다. 그런 모든 원리와 현상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서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전능하심이 승인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란 그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달될 때 여러분 이것이 변화 일어나게 만들어 바뀌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소경도 눈을 뜨게 만들고 중풍병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게 만들고 38년의 환자의 병도 누임받게 만들며 혈리병으로 고청받았던 여인의 혈리의 근원도 마르게 만들며 그 말씀의 능력이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그분 안에 숨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뀌고 변화되게 만드는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영존이란 뜻은 불변이란 뜻입니다. 그의 성품이 변함이 없다는 히브리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책임감이 있으세요. 그분은 여러분 말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그의 자비하신 그의 궁일하신 그것이 영원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속된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분은 그 안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결단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다른 병약서에서는 평화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기,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 이분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가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더 이상 하면 서로가 내 망한다 하고서는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그 나라의 왕자가 저 나라의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함으로써 두 나라가 화합될 때에 거기 있는 주인공이 평화의 왕자입니다. 왕자가 결혼과 결혼함으로써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자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왕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아기 예수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인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한 아기가 오게 되면 그의 나라가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깨에 정부를 메었지요. 그분이 뛰어난 기묘자지요. 지혜자지요. 그 안에 권세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의 인품은 변함이 없지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지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연은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다윗이 이를 뿌리를 이어받으면 이 땅 위에 주의 거룩한 나라가 확대시키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 공의로운 주의 나라가 금방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그때 본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초림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가나안 목수군인 요셉과 마리아의 동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어린 것 죽이려고 헤롯 대왕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천안 동네에 모여 산다 나사렛 그 오천에 숨어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다들 보기에 마른 땅에 나온 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그를 존귀여겨 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너를 탄다. 나는 대속물로 한 날의 어린 양으로 나는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도 싫어하며 보기만을 끔찍했던 로마의 사형시들 중에서도 가장 중범자들에게 지게 만드는 형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단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속량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를 속량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를 너희 사망에 감금되어 있는 너희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만들어 주어도 빛은 어둠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원뜻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 우리 그리스도는 가장 추운 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구간이었어요. 거기부터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인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도로도 떨면서 비참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그 땅 거기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질고를 친히 경험했어요. 당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 너무 힘드네요. 이 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고름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걸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이 좀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대신 지어준 것이, 대신 갚아주어준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준 것이죠. 그 죽음의 현장에 대신 가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둘 이유가 없어요.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세요. 그 살리신 것이 하나의 증폭에 대해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게 된 근거를 만드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제 빛화 될 수 있다. 생명 될 수 있다. 흑암 중에 백성들에게 빛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이 복음의 맥을 이으면서 이 땅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구원이 전파되고 선포되며 여기까지 온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진짜로 그분 어깨에 맨 그의 나라가 함께 옵니다. 그때 그분 아니면 노사와 지혜로 이 땅을 다시 개조할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변할 거예요. 인간은 지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아주 못쓸 땅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오염투석으로 만들어놨어. 왜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 이 지구의 환경을 개조할 것입니다. 동물들도 개조할 것이고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가서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나웠던 표범이나 사자들이나 이런들을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남의 것을 찢어먹잖아요. 약간 짐승을 찢어먹잖아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방치되고 그 밀림에서 그런 건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이 목숨보다도 채 못하게 짧게 살아요. 비참합니다. 자연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흑암이에요. 어둠 속에서 지금 헛것근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뒷가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창문이 없어. 밤이 낮에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 형광등을 탁 켜게 되면 가끔가다 그 바퀴벌레가 나와. 이 바퀴벌레를 탁 치니까 아니요, 바퀴벌레가 더 도망가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빛이라고 말할 빛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공의로운 것이냐, 불인지를 몰라. 근데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에요. 그들만 어둠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도 어둠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둠이야. 나도 어둠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가운데 똑하고 빛을 던져주셨어. 거듭나게 만들어주었어. 그 안에서는 빛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어둠이고 내가 저를 봐도 어둠이고 세상 모두가 어둠인데 그 예수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아 이게 어둠이구나. 내가 죄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독하구나.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많이 악이 쏙 빠졌어. 많이 착해 보여.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독성, 악성, 이기성, 탐심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하는 아주 그 뭡니까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아름답게 변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자꾸 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후대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 형체에 변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가서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왕같은 노릇하는 그날까지 땅에 있는 동안의 칭찬과 존경, 영광의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후속사의 맥을 이어서 볼 때에 8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초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기록해 놓은 그것이 20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꿈 같아요. 여러분 지금 70, 80, 40 분 많지 않아요? 돌이켜보십시오. 10대의 내 모습, 20대의 내 모습. 그래도 처녀 때, 총각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까? 지난번에 추석 때 우리가 뭡니까? 그 사진들 갖고 오시라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젊을 때 그 사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주 너무너무 예쁜 그 모습을 보여준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순간이잖아요. 참 꿈같이 나가는 이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참 꿈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홀로가 되어서 위로울런지 모르지, 병이 들고 몸이 아플런지 모르지, 어떤 상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는지 모르지.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어때요? 다 지난 것이 될 거예요.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은 세월이에요. 지난 9일날 대통령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인터넷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대요. 피눈물 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된다. 이 말을 했대요. 참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될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잠깐이면은 또 넘어갈 거예요. 잠깐이면 넘어갈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순실의 비리인데 이걸 대통령과 엮어서 대통령 무너뜨리고 한국 정부가 망가지게 하는 것이란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어. 능력도 거기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실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라. 문을 닫아버려라.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속상한 일이 툭 터져나와 기도를 막아버려. 기도가 안 되려고 그래요. 또 이거 마귀가 쓰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 내가 문 닫습니다. 이 생각에 문을 닫습니다. 하고서는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니까는 생각이 심한함이 사라져. 이 마음에 최고 속상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 사라져. 문이 닫혀지더라고요. 그런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의 생각은 어때요? 평강이라, 생명이라. 그 속에 성령님께 들어가면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며 힘을 더해주시며 또 여러분 이겨나가는 힘을 덧입혀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하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흑암이 더 넘칠 때, 혼돈스러울 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힘겨울 때 여러분 영성훈련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 성탄절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거 오신 그 예수님만을 기념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그의 나라 이루시는 그날이 다가온다. 대망하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날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오실 거예요.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 오시면 눈물 닦아줄 거예요. 상처 어루만져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풀어줄 거예요. 그분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을 세상 평정시킬 것이에요. 그의 나라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여러분 영적 권하드린 것, 하다못해 여러분 성들에서 공개했던 점심 대접하는 그런 조차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지에게 냉수 한 것 준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리고 속이 상할지라도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 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는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라서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금년 한 해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살았는가, 주님의 생각과 얼마나 더불어 같이 살았는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얼마나 동성해서 같이 살았는가 하는 것. 금년 한 해 결산할 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만날수록 사람은 엄숙해집니다. 귀한 복이죠.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엄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인생은 엄숙하게 살아라.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장차 너에게 다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농담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주변에 무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다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저들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그 소리가 작아졌을 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돌을 두고 다 떠나더라.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음성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음성이 뭐냐? 이웃에 대한 허물을 보면은 그 죄를 덜치워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확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보면은 그것을 더 드러내고 더 섞어서 더 미원을 쳐서 들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소리가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느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사람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결정하지 마세요. 흥분될 때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크게 실수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전부 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을 모세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모두 다 돌을 가졌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질문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신다. 사람이 조용했을 때 말씀하신다. 내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라.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더니 저들이 돌을 다 두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 양심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다 두고 다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소리가 있고 조용할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가 뭐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을 너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봐라. 여기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절에 있네요. 양심의 가책. 여기에 가책이라는 말은 양심이 내 죄를 들추어낸다, 폭로시킨다 그런 뜻이라고. 이 가책이라는 것이 이게 조용하게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 다 폭로된다면 저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저 소리를 한다. 돌로 가지고 나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인만 바라보았는데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 죄를, 양심이 내 죄를 알고 있는 것을 폭로시켜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을 던지고 다 어른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나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 이것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세 번째 소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보다 높고 높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렸어요? 지성소에서 들렸어요. 지성소에 갔더니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항상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철학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하나 깨달은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장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양심의 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음성이 들려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성소 들어갈 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들을 수 있는 곳, 변함이 없는 곳,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억울할 때나 변하지 않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성소라고 하는 성경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읽고 가면은 성령께서 어떠한 말씀을 지나갈 때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무섭죠? 양심의 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양심이 알고 있는 죄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는 티끌이라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섭죠? 내가 마음으로 남을 저주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드러난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안 드러난 것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 드러나면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묻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드러난다고 하니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심판받으러 불러 가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법을 정말 들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이것이 죽음이야. 왜 죽는가? 하나님이 불러 가셔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는 거야. 가면은 뭘 하느냐? 심판받으러 간다는 거야. 무슨 심판? 죄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죄 심판받으면은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됩니다. 큰 형벌, 더 큰 형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2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더라는 거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있더라는 말이야.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있더라며. 그것은 뭐 하더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그가 선악간에 그가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심판. 또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8절 다음에 9절, 9절,
예. 자,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이 그 다음입니다. 남을 보면은 돌로 다 그 돌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맞지요? 맞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보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법을 내가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법을 나에게 적용하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건데 저 사람은 죄가 한두 가지 드러나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면은 그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보니까 이제는 뭐 자꾸 나이가 자꾸 든다는 말은 하나님 나 부르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인데 부른다는 말은 불러서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이제 형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에서는 다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나셔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다 말이야. 다 모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단 말이야. 뭐 젖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모아 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다. 그냥 형벌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이게. 그러면 구원이 뭐냐? 자,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얼마나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 소함,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다 헤어집니다. 가족과 헤어집니다. 세상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단 헤어지지 아니한 분도 있습니다. 나의 주님과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주님이 나 데리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 나의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니요 잠깐 그거 아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삽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그거 아니야.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남은 생애, 광야 같은 인생의 길, 남은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주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로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떠날 때 되면은 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귀하신 성도님, 아멘으로 영광 올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그네 길에 이것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없으면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 영원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냐는 형벌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탄절 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남은 생에 어떻게 하시는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무슨 도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의 판단이요. 내 마음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지 마세요. 마음은 다스리라고 그랬지.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악도 나오고 선도 나와요. 그 선도 뒤 뿌리를 쫓아가 보면은 죄뿌리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선을 주장하면서 원수를 만들잖아요. 선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악을 나타내는데요. 속지 마세요.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았던 마음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너의 마음으로 품고 너의 생명으로 삼고 너의 지식으로 삼고 너의 길로 삼고 살아라 그 말씀. 이러한 삶을 충실히 산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심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믿지 마세요. 마음은 다스리라고 그랬지. 마음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철학을 주장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엄연히 객관적으로 계세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세요. 객관적으로.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로. 우리 찬송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뭘 도와주세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죄의 형벌로 가던 우리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인도? 천국에서 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인도하시는? 생각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판단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주님은 나에게 구원받는 생명의 생각을 공급을 해줘요. 생각을 공급해줘요. 생각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이는 다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누가 대신 판단했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분초마다 도와주시는 거야. 분초마다 도와주시는 거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분초마다 생명의 생각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우리는 그 생각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눈이 앞에만 보이고 멀리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거야. 자기 잡으러 이리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생각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야. 주님이 생각을 드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어떻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다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길입니까? 자기 마음의 길이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다 부끄러움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죽어. 왜 죽는가? 성경에 보니까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낱낱이 죄가 다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에서 항의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으니 자기 거기에서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형벌을 영원히 받는.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나는 내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나는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까지 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세상에 얼마나 남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누가 인도하느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생각으로. 주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들린단 말이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도둑의 소리를 듣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분별을 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고 도둑을 만나면 도망간다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자, 성경 한 곳 찾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며. 보세요. 구원을 받되. 예. 구원을 받되. 마지막 셋째 줄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구원을 받되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냥 구원만 달랑 받는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찬까지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묻어줘서 이렇게 감사하지.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묻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산 모든 영광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충성히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562 지역 694-6214 562 지역 694-621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 연시의 송년회와 더불어 성탄절에 대한 행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예외 없이 크리스마스와 캐롤 소리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요.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이토록 상업적인 환락의 열기로 끌고 갔을까요? 본래 성탄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말 구유의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성탄 본래의 성탄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성탄 정신은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도리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 성탄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신 것이지요. 성탄 정신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성탄절을 아무 의미 없이 분주히 보내기보다는 믿는 사람답게 바른 성탄 정신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